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지식으로 소통하고 싶은 남자, 지식팽이가 김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제목을 충격이 있어야 도전도 있다 라고 정했는데요. 사실 이 제목을 정하는 계기는 사실 이게 책 제목하고 비슷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유명한 분이 박찬호 선수의 자서전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 제목이 원래는 끝이 있어야 시작도 있다인데 저는 그것을 좀 약간 바꿔서 제 스타일로 만들어냈습니다. 네, 제가 원래 어릴 때는 정말 기본적인 의사 표현도 잘 안 했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아기들이 좀 생리적인 현상을 이런 거 그냥 툭하면 울어버리는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저는 울지도 않고 그냥 표현도 안 하고 생리적인 현상까지도 결국 부모님이 캐치를 하셔야지 알게 되는 그런 정말 말이 없는 나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당시 그 시기에는 막 어린 아이들이 하루에 막 여러 군데를 다니는 게 성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에는 유치원, 오후에는 여기 사진에 있는 모 복지시설에 계속 통원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시기부터 두 가지의 교육을 동시에 받으면서 나를 거기에 있는 분들 많이 만났고 또 말을 많이 틀게 되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너무 급하게 말이 늘어나면서 부모님이 한 가지 욕심이 생기셨어요. 저는 그래서 유치원에서 2년 연속으로 동아공연에 대해서 1등을 차지해서 꼭 연말 재봉잔치 거의 마지막 순서 때 동아공연 앵콜 공연까지 예약을 해놓고 유치원을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심지어 초등학교 때도 수능을 해서 제가 학교 대표로 지역대에서 입사를 한 적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하나의 몰입을 하면 다른 잘 안 보이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그냥 찾아보던 지도책을 너무 몰입을 한 나머지 학교 교과서에서 사회과 문도를 보면 항상 지도가 보이고 또 그 역사 쪽에 관련한 만화책을 너무 많이 봐서 그거를 계기로 역사를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과목은 사실 저도 신경을 많이 안 썼는데 선생님들이 그래도 너는 입학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대학 갈 때 진로 결정에 큰 걱정이 없겠다 하신 거예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공교롭게도 선택과목제도가 확대되던 시기여가지고 전과목을 잘하는 학생보다 특정 과목을 잘하는 학생들이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를 많이 받고 자랐어요. 하지만 여기서 충격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보통 그 사진에 있는 학교 답변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좋은 기억보다는 안 좋은 기억이 많은데요. 초등학교 시절에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아이들이 갑자기 연락도 없이 엄마가 와 계신다고 다른 것도 아니고 보통 교문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답변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당시 이때보다 색깔이 편하지 않고 정말 무서운 색깔의 학교에 답변하고 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비 오는 날 먼지 난다의 의미를 제 몸으로 직접 체험을 했어요. 물론 제가 당하는 입장이었고요. 이후로 저는 학교 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엄청난 트라우마를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만 교실에 앉아 있고 수업 시간이 아니면 항상 교실 이탈에 있었어요. 심지어 자율학습 시간에도 저는 교실에 있지 않고 학교 수의실 아저씨하고 TV를 보면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학교 특별하게 그냥 조그만 공을 하나 갖고 와서 그냥 좀 하도 답답해서 좀 TV를 하느라고 답답하게 공을 던지면서 시간을 때우기도 했어요. 근데 이 시절에 제가 신체적으로 너무 많이 강한 사람이고 좀 사실소개를 많이 했어요. 좀 닥쳐서 지금까지 약간 후유증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몸이 후유증이 있는 것 뿐만 아니고 사람을 접근할 때 좀 왠지 좀 저분은 좀 무섭게 생긴 것 같다 하면 제가 좀 아직 주장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살짝 넘긴 부분이 있는데 사실성이라는 것과 떠오른 부분은 1997년에 제가 고속도로에서 6중 추돌 사고를 겪었어요. 물론 제가 운전을 하는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때 제 앞에 있던 차하고 제 뒤에 있던 차에 타고 있던 분들은 심지어 막 머리에서 피가 철철 넘쳐흐를 정도의 큰 사고였거든요. 근데 저는 다행히 이렇게 살았어요. 차가 좀 심하게 와가지고. 근데 제 그 사진 성인 계기가 돼서 지금 그 사고났던 고속도로 구간이 정말 안전하게 그 곡선을 많이 줄이고 개량이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가기 좋은 곳으로 바뀌어 있어가지고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한국도로공사에 감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 때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저는 제 소신대로 인사처리 계열의 사업관을 시작을 했어요. 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 걸 했으니까 문제 없었는데 군대를 가면서 이제 문제들이 다시 꼬이기 시작했어요. 우선 군대 가면 아픈 것도 서럽다고 하는데 저는 훈련소에서 훈련 후유증으로 부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등병 시절 남들 뼈 빠지게 고생하는 이등병 시절에 군병원에 입원을 했고 무릎을 수술을 했고 군병원에서 지금까지 한번 하고 자리에 복귀를 했어요. 당연히 간부들하고 병사들이 시선을 볼 일이 없죠. 근데 저는 어떻게 꾸역꾸역 22개월 반을 운영하는 것 같고요. 심지어 이 전역을 한 달 남기고 지금 이와 같은 사건을 겪었어요. 네, 제가 공부하던 대대에 나름 한류스타 영화배우가 있었어요. 그분의 초상권을 좀 지키기 위해서 언론을 좀 제가 자체적으로 써놨고요. 이게 언론에 올라온 사진이에요. 근데 여기 표시된 사진이 당시에 저녁을 한 달 마련 저거든요. 네, 분명 저는 이제 제 위에 아무도 없는 말로 등장이었는데 그 밑에 그날 뉴스에 모델이신 댓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뒤에 어색하게 손 반쯤 올린 이등병 역시 이등병이면 어쩔 수 없음. 네, 저는 이때부터 어려 보인다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게 됐습니다. 네. 생각해보세요. 말년 병장인데 이등병 소리를 들었으면 그만큼 제 생활을 꼬아라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군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당히 기분을 스크래치가 겹치는 댓글을 경험을 해봤고요. 그리고 저는 다시 학교에 복귀해서
학업을 매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졸업을 준비하는 4학년이었고 저는 대학 4학년에도 상당히 많은 지풍문을 들었어요. 대학원 입시도 준비를 해야 했고 논문도 준비를 해야 했고 그런데 4학년 1학기가 끝나고 열흘에 제가 시련을 당했어요. 시련을 당하고 정말 몇 달 동안은 논문을 써야 될 글씨 하나도 안 써지고 그리고 논문 1차 발표 날짜 다가오는데 그때까지 써진 양은 A4용지로 덮어지 포함해서 두 페이지. 그래서 어떻게 1차 발표까지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제 지도교수를 맡아주셨던 선생님이 그날 발표를 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심한 혹평을 해주시고요. 저는 그날 바로 손에 술병을 하나 사들고 포스트카에 갔어요. 네, 지금 사진은 겨울에 찍은 사진인데 원래는 가을에 갔고요. 정말 한밤중 호수가에 가서 탁 트인 호수를 바라보면서 네, 깨끗하게 한 병 원샷하고 저기가 온천이다 생각하고 멋지게 들어가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소 황당하긴 했는데 이랬던 제 극단적인 생각이 반전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제가 과학적 이론에 많이 약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꼭 병따기가 없어도 쉽게 땄으면 이 병을 저는 꼭 병따기가 없으면 못 땄어요. 그래서 저는 근처에 모서리가 있는 물건을 찾기 시작했고요. 술을 마셔야 되니까 열심히 찾아서 병을 따고 열심히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병뚜껑은 열렸어요. 하지만 그 병뚜껑이 있는 그 뚜껑 쪽에 유리도 같이 금이 갔어요. 그러니까 사진에는 좀 너무 혐오스러워서 일부러 촬영을 안 했는데 정말 모서리가 여러 개가 다 있고 정말 찔리면 섬뜩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저는 순간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쇼크를 받았어요. 아, 내가 저렇게 사진 조각이 나서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다고 누가 안 하실까? 지금 이 호수가 주저앉아 내가 혼자 먹고 있는데 누가 알아줄까? 그리고 또 수습은 누가 해줄 것이며 또 내 이런 파란만장하고 정말 이 서글픈 삶을 누군가 대신 풀어줄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저는 결국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을 한동안 살았어요. 정말 졸업을 한 다음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가리게 고른 것이 아니고 그냥 주변 사람이 추천해준 대로 그냥 빨리 그냥 자리 잡고 싶어서 나름 예민이 좀 있는 중소기업에 끼어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경험이 저하고 스타일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취업했던 회사를 반년 만에 정리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을 했어요. 직접 제 조그만 그 채널을 살려서 조그만 데 강의도 했었고 그리고 직접 뉴스 기사도 칼럼도 써서 올리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정말 많이 만나고 제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었던 고마운 사이로 여러분들 생겼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예, 지금 심사위원석에 계신 분들 중에 출연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러던 중에 또 원로가 나온 사진에 인용을 했는데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이 무대까지 설 수 있게 해주신 심사위원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지금 제가 대회 직전에 심한 목감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많이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